껌. 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이 체조 바로 껌체조입니다. 전 세계 골퍼가 이 껌체조에 빠지는 그날까지, 그리고 골프 스윙을 쉽게 하는 그날까지 저 이병옥은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무서운 사실 시간입니다. 최근에 제가 무서운 사실 시리즈를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양팔을 곧게 펴라, 또는 백스윙 할 때는 왼팔을 쭉 펴라, 팔로우스루 할 때는 양팔을 펴거나 오른팔을 쭉 펴라, 이러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으시는데요. 거기에는 그 동작이 쉽게 될 수 없는 정말 무서운 사실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 진짜 좋을 거거든요.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팍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팍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레슨을 받을 때 양팔을 뻗으라고 합니다. 특히나 어드레스를 했을 때 양팔을 쭉 펴서 겨드랑이를 조이는 느낌으로 이렇게 편 상태로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옥 선생도 쭉 펴고 있죠. 그리고 테이크백 할 때는 이 양팔이 고정된 상태에서 왼 어깨가 떨어지면서 쭉 왼쪽으로 보내주는 형태를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하프스윙까지 오게 되면 코킹이 시작이 되면서 턴을 만들어주고, 이때도 왼손이 쭉 펴져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절도 있는 스윙. 그래서 제가 스윙 모양을 구분 동작으로 보여드리면 하나, 둘, 셋, 임팩, 팔로우 스루, 피니쉬. 이러한 형태의 스윙을 여러분들께 보여주면서 이 동작을 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도 절대 스윙 5단계에서 꺾어, 들어, 떨고, 뻗어, 피니쉬. 이 다섯 동작을 여러분들께 제시를 하면서 습관적으로 익혀야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동작을 봤을 때 이 이병옥 프로도 그렇고 다른 동작을 봤을 때 그 수많은 선수들은 쫙 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말 큰 함정이 있습니다. 그러한 스틸컷은 억지로 내가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동작이기 때문에 이렇게 뻗고 있는 듯한 동작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뻗고 있는 동작을 연속 스윙으로 한다고 봤을 때 여러분의 모습처럼 보일 수 있어요. 저도 그랬을 때가 있었겠죠? 쭉 편 상태에서 아, 맞아, 이건 꽉쫙 펴고 힘 주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러한 굉장히 경직된 스윙, 그리고 껌체조를 한다 하더라도 쭉 핀 상태에서 뭔가 힘이 잔뜩 들어가서 몇 번만 더 휘두르면 담이 올 것 같은 그러한 동작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팔을 뻗고 있습니까? 안 뻗고 있습니까? 아니, 제 질문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팔을 뻗었는데 뭐 길이가 기냐 짧냐 그걸 여쭙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막 전쟁 나면 팔 두 배로 길어져가지고 전투력 굉장히 상승시킬 수 있어요.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뻗고 있습니까? 안 뻗고 있습니까? 아마 열의 열 명은 다 뻗고 있다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뻗고 있지 않습니다.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저는 팔을 뻗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제 팔은 뻗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게 뻗어진 팔이 아니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생각의 차이는 여러분들은 팔을 뻗으라고 하면 이게 아니라 이렇게 뻗습니다. 쭉 무언가를 하려고 뻗습니다. 그러면 저는 뻗어 있는 상태에서 손목을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뭔가 어떤 경직됨을 풀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뻗는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손목이 안 흔들리고 이렇게 굉장히 경직되고 뻗은 순간부터 이 경직됨이 어깨까지 연결이 돼서 오른 어깨까지 오는 거, 목 떨면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러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팔을 쭉 펴세요 하면 여러분들은 의도적으로 팔을 펴죠. 여기에서 모든 스윙이 엉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뻗는 순간 몸은 경직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힘, 뻗는 순간 힘은 세지겠죠. 하지만 그 힘을 스피드로 전환시켜야 되는 골프 스윙에서는 절대로 빠른 스피드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수정을 해드립니다. 그냥 그런 것이다 라고 외워버리세요. 골프 스윙에서 팔을 뻗는 동작은 뻗어져 있으면 되는 거지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더 뻗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우리 다시 어드레스로 들어옵니다. 셋업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평소에 쫙 잡고 쫙 잡아가지고 겨드랑이가 지금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보면서 그립 쫙 아주 결연한 의지로 잡았던 이 모습이 그럼 지금 힘이 잔뜩 들어가 있죠? 그냥 늘어뜨린 상태에서 늘어뜨리면 팔이 어느 정도 펴져 있죠? 펴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그립을 가볍게 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컨벤셔널 스윙으로 테이크백을 배웠다면 그냥 이런 식으로 테이크백을 해주면 돼요. 누가 봐도 팔이 뻗어져 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아니면 뻗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늘어뜨린 이 팔을 그냥 옆으로 보냈을 뿐이에요. 그리고 제가 거꾸로를 하더라도 이렇게 꺾으면 되는 거예요. 거꾸로를 하는 분 중에 너무나 힘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경직되고 스윙을 만드는 게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100% 여기에서 팔을 뻗으면서 절도 있는 거꾸로를 하려고 하는 그 노력에서 부작용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테이크백을 할 거면 이렇게 보내고 만약에 옥 선생이 말씀드린 대로 일찍 꺾어라는 동작을 들어갈 거면 이렇게 바로 꺾으면 됩니다. 뭐 허벅지 옆에 있으면 이 정도면 되고요. 누가 봐도 제 팔이 지금 굽었다고는 생각을 안 할 겁니다. 이럴 때는 정말 손목도 부드럽게 돌릴 수 있고 스피드를 굉장히 빨리 낼 수 있는 그러한 준비 동작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제가 이렇게 작은 스윙을 하더라도 이러한 스피드로 손목을 부드럽게, 스피디하게 뿌려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똑같은 구간에서 쫙 펴고 있다면 이런 식으로 손목의 주도적인 또 내가 몸을 부드럽게 마지막에 힘을 써줘야 되는 그런 타이밍조차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스윙은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겁니다. 글쎄요. 이렇게 팔을 쭉 뻗어서 무언가의 일정한 회전량을 적용을 하고 회전 반경을 만들어내면서 공을 잘 칠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존재합니다. 바로 로봇입니다. 우리 TV에서 홀인원하는 모습도 봤었죠? 그러한 골프하는 스윙 머신들, 그러한 머신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옥 선생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드립니다. 팔이 펴져 있는 게 가장 좋고요. 여러분들이 펴는 게 가장 나쁩니다. 내가 만약에 펼 것 같으면 전 차라리 뭐라고 하냐면 그냥 구부리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굳이 펴려고 하지 말고 그냥 구부리세요. 그리고 백스윙도 이렇게 구부리세요. 그리고 다운 스윙도 구부리세요. 그리고 여기서도 그냥 이렇게 구부리세요. 그리고 피니쉬도 구부리는 형태로 스윙 연습을 하세요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구부리면 그립을 꽉 잡기도 어렵고 내 몸에 힘을 넣기도 어렵습니다. 다시 봅니다. 제가 만약에 절대 스윙 5단계를 여러분께 드릴 때 그냥 구부린 상태로 꺾어, 들어, 떨고,
버더, 피니쉬. 그럼 제가 이런 형태로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꺾어들어, 들고 뻗어, 피니쉬. 이런 형태로 스윙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막 경직된 느낌보다는 손목이 나가면서 찰싹 처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저한테 또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아니 지금 스윙을 이렇게 웅크리면서 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웅크리면서 치라는 얘기예요? 아니요. 사람의 몸은 원심력에 의해서 스피드가 붙게 되면 여러분들이 구부리고 있던 이 팔 동작, 구부리고 있던 이 몸 동작이 어느 정도 펴집니다. 그래서 최초에 셋업을 했을 때 억지로 구부릴 필요는 없고 편하게 늘어뜨린 상태에서 이 관절이 이 정도는 움직일 수 있고 또 손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관절의 마진폭, 그러니까 관절이 좀 더 늘어났다 줄어났다 할 수 있는 이 내진 설계가 돼 있으면 여러분들은 훨씬 융통성 있게 공을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치려고 하지 않아도 팔을 쫙 폈을 때는 그 구간으로 지나가지 않으면 공이 절대로 맞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팔을 약간 굽혔다는 그런 느낌 속에서 껌체조로 한번 쳐볼게요. 하고 피니쉬. 이렇게 하게 되면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 제가 볼 땐 최선까지는 아니어도 굉장히 차선 정도의 샷 결과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완전히 힘주고 펼치고 있는 이 스윙의 모습으로 18홀의 게임을 여러분들이 운영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내 관절이 어느 정도 나중에 펼 수 있다. 요 정도. 이렇게까지 구부리라는 건 아니죠. 딱 펴져 있는데 좀 더 펼 수 있다. 펴져 있는데 좀 더 펼 수 있어. 이러한 마지막에 쓸 수 있는 그 공간. 그리고 우리가 내진 설계할 때도 딱 붙여놓는 게 아니라 이 공간을 주면서 어느 정도의 완충 효과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설계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굉장히 큰 스피드로 몸이 늘어날 거란 말이죠. 늘어나는 걸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막 빡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편안한 셋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정말 강력하게 스윙을 하게 되면 그 순간 흔들리지 않고 또 경직되지 않고 강력한 스피드로 공을 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늘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공을 칠 때도 이런 형태, 무언가 여러분의 관절이 거의 좀 부드럽게 구부러져 있다. 남들이 볼 땐 구부러지는지 모르지만 구부러져 있는 그런 느낌으로 스윙 연습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강력한 스윙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상황을 여러분 주도적으로 끌어갈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께 팔을 쭉 펴세요, 이 뭔가 밀어내세요, 이러한 레슨을 하고 있다면 저라면 추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팔을 펴라는 게 팔을 펴는 게 아니라 팔을 펴져 있는 상태로 두라는 의미라는 거, 그리고 조금 더 내가 노력하면 펼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그 여지를 확보하라는 점, 이 점을 이해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편한 골프를 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그런 댓글을 다실 거예요. 초보자들은 또 구부리라고 하면 여기서 또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스윙 또 이렇게 할 거니까 이병욱 프로가 또 그 초보자들의 기준을 또 흔들었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구부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구부리라는 게 아니라 펴지 말고 그냥 늘어뜨린 상태에서, 그리고 뭐 조금 더 구부리겠다 생각하면 이 정도는 되지만 이걸 갖다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이렇게 스윙 이렇게 하라는 건 절대 아니니까 너무 과하게 그걸 받아들이셔서 오히려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안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우리 펴지 않습니다. 그냥 딱 편하게 펼치고 있을 때 펴져 있는 것이지 내가 펴는 동작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무서운 편견, 무서운 사실이었습니다. 진정 빠른 스윙을 갖고자 한다면
절대로 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펴라고 한다면 절대로 그 말을 들어서도 안 됩니다. 아셨죠? 오늘 레슨 괜찮았죠? 그러면 좋아요, 구독 버튼 지금 딱 눌러주세요. 그리고 저희 채널은 멤버십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멤버십에 들어오시면 훨씬 더 디테일한 프로그램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훨씬 더 무서운 사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